네, 드디어 왔어요. 여기가 임시정부 청사고, 여기서는 일단은 사진을 못 찍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제가 있다. 여기서 보통 사진을 많이 찍는다 그래요. 임시정부 유적지. 여기서 많이 찍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임시정부 청사.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처음 시작한 곳이 아니에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우리가 이제 항저우 쪽으로 옮기잖아요. 임시정부를 옮기기 전 상하이의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촬영이 안 되니까 저는 영상을 정지하고 들어갔다 나와서 얘기할게요. 네, 아직은 찍을 수 있네요. 아직은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청사 건물이 여기가 있어요. 네, 현재 2019년 4월 11일 오늘이 그날이다 보니까요, 오늘 유난히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유난히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자, 일단은 오늘 이제 더 이상은 촬영이 안 되니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구경 마치고 나왔고요. 이 안에서는 이제 이 건물 구조가 사실 계단이 각도가 굉장히 높아요. 각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게 막 그 공간도 좁고 그래서 막 사진 찍고 그러다가 막 이제 막 동선이 막 막히고 그러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촬영을 금지를 하는 건데, 꼭 이게 나이 드신 아저씨들이 막 몰래 찍다가,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 찍힌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그거예요. 사진 찍지 마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좀 하지 말라면 좀 하지 좀 마시지. 참 그렇게 똥꼬집들을 부리셔. 그냥 그래서 뭐 꼭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지 말라. 꼭 이게 외국 가서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이야. 대한민국 외교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비신사적인 행위는 좀 아니지 않나요? 네, 일단은 네, 요 앞에서는 찍어도 되니까 요 앞에서는 다들 찍고 계시는데, 저 앞에 큰데 나가면 거기서 더 크게 찍을 수 있거든요. 글로 자리 옮길게요. 네, 그래서 이 길거리에 나오면요, 여기 이제 임시정부 유적지라고 길거리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길 양옆을 좀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 여기 이제 들어가서 관람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공사 중이라서 매표소가 좀 이전을 해 있는데, 매표소가 이전을 해 놨는데 지금은 이제 좀 동선이 복잡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도 네, 여기. 그리고 이제 성금을 모아요. 성금을 모으는데 저도 한 조금 내고 왔고요. 뭐 그 정도 돈은 저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저는 이 사진 역사, 제 컨텐츠의 명예를 걸고 여기 왔기 때문에, 네, 좀 저는 나름 그래도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보고 왔고요. 진짜 이게 눈으로 보고 머리로 저장하는 게 언젠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진을 남기고 싶은데,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건물 자체가 위험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게 건물이 위험해서 사진을 찍지 말라는 건데, 꼭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건 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좀 지키건 좀 지키고 살아야지. 그래야 이제 대한민국이 외교력이 좀, 외교력이 세계로부터 좀 신용을 얻고 그러는 거죠. 좀 지킬 건 좀 지키죠, 아저씨들. 네? 자, 그러면 저는 네,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만날게요.